these hoes in this bitch. Yeah. Carrots, they all in my ear. Fuck on all of these hoes. Taking like all of these hoes. And this bitch about to get you. I might just have this love. Bitch. 쿠션으로 전 세계를 평정하고 있는 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케이스도, 제형도, 사용감도, 얼핏 보면 다른 화장품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 쿠션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걸까요? 비결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This is the shade 43N Deep Cocoa. I feel like this is gonna work. Oh my god. No way. Oh my god, that's literally my skin tone. 한 흑인 뷰티 크리에이터가 한국 브랜드에서 자신의 피부톤에 딱 맞는 쿠션을 찾았다며 감탄하는 이 영상은 4천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쿠션 파운데이션 색상은 21호. 그래서 대부분 브랜드가 21호를 기준으로 3가지 정도의 색상을 출시하는데 이 브랜드는 무려 30가지 색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인종이 각자 피부톤에 어울리는 화장품을 고를 수 있도록 여러 선택지를 준비해둔 겁니다. 이 브랜드가 처음부터 다양한 색상의 화장품을 출시했던 건 아닙니다. 영미권에 있는 잠재적 고객들과 소통을 해보니 좀 더 밝은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 좀 더 어두운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 어두우면서도 반짝이는 걸 원하시는 분들,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피부색을 가진 분들이 저희 제품을 다 쓸 수 있게끔 제품에 한번 혁신을 줘보자. 세 가지 색깔의 쿠션을 9가지로 넓혀봤고 30가지 색깔의 제품을 만들게 됐고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응이 터졌습니다. 올 초 한 인도네시아 인플루언서가 이 쿠션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동남아 시장의 열풍을 일으킨 것이죠. 1층에서 라방을 하면서 판매하는 인도네시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다양한 나라에서 계속 오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 홍대에 위치한 쇼룸에는 외국인 방문객이 끊이지 않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직원들이 고객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How do you know Tirti? Oh, I know it from Instagram, from the reels. People be using it all around the world, I guess, right now.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이 브랜드는 지난 6월 아마존 전체 뷰티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밑줄 아마존만 보고 보면 작년에 9월 달에 시작해서 하루에 100만 원 매출도 안 되던 것이 지금 3억 5억을 막 찍거든요, 하루에. 생산량을 4배, 6배로 올렸는데도 생산하는 대로 지금 다 물량이 다 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로. 쿠션 색상만 차별화한 것이 아닙니다. 기초 스킨케어 제품도 기후 등 각 나라 특성을 고려해 변화를 줬습니다. 일본에서는 맞춤 사이즈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본 소비자가 작은 사이즈 제품을 선호한다는 니즈를 확인했고 곧바로 미니 쿠션을 출시했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미니 쿠션 품절 대란이 이어졌고 일본 내 주요 뷰티 어워드 37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죠. 브랜드 구성원들은 빠르게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 제품을 제작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뷰티 업계에서 발빠른 대응력은 필수적이죠. 과정이 쉽지 않아도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최고의 강점은 고객들이 저희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고객을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 K-뷰티를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막중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한국 화장품 브랜드는 이전에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을 똑같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잘 팔려면 식약청 같은 기관에 제품을 다 등록하고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6개월씩, 1년씩 거쳐가면서 비용도 엄청 들면서 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어려움을 줄여주고자 정부도 나섰습니다. 요즘은 이제 정부 기관에서도 그거 다 도와주려고 해요. 저희가 했던 거, 두 번째 회사가 했던 거, 세 번째 회사가 했던 것들이 축적되면 이게 매뉴얼이 되거든요. 이 매뉴얼을 보고 내년에 진출한 회사, 내후년에 진출한 회사들은 더 그 나라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브랜드는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 더 많은 고객과 만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브랜드가 만들어갈 K-뷰티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